안녕, 나는 애송이 식구기 정황군이야. 안녕, 나는 애송이 식구기 문현승이야. 우리는 철도 단과대학에 있는 과점을 한번 소개해보도록 할게. 여기 보이시듯이 철도단대에 있는 거의 모든 학과들의 과점이 무채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많은 다양한 옷과 코디가 가능해. 너가 마음에 드는 거 먼저 하나 입어봐. 난 글로벌 철도 먼저 입어볼게. 오, 어때? 운동하는 사람 같은데? 혹시 이 로고의 의미가 뭐야? 여기 보이듯이 R이라고 있는데 레일러드의 약자를 로고로 박아놨어. 그러면 등 뒤에 영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 글로벌 철도 학과다 보니까 글로벌 철도라는 뜻의 영어가 박혀있어.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때? 어디 학과의 과점이야? 이거 같은 경우는 철도 차량 시스템 학과의 과점인데, 철도 차량 시스템 학과 과점의 특징은 여기에 학생의 미도가 시도가 박혀 있고, 여기 뒤에 있는 영어의 이름 의미는 뭐야? 영어의 이름 같은 경우는 철도 차량 시스템 학과를 나타낼 수 있는 영어로 되어 있어. 그럼 다음 거 입어볼까? 그건 어디 학과 과장이야? 이건 철도 경영학과의 과장이야. 여기 보이듯이 철도라는 한자가 새겨져 있어서 철도 단대의 과장인 걸 나타내고 있어. 등 뒤에도 한자가 되게 많은데? 그치. 보이듯이 한자가 되게 많이 있는 과장이어서 되게 인상이 강력한 걸 나타내고 있어. 너가 입은 건 어디 학과 과장이야? 내가 입은 과장은 철도전기시스템학과의 과장인데, 여기에 가장 핵심은 로고가 핵심이야. 금색으로 돼 있는 로고 또한도 핵심인데, 열차에 달리는 모습을 표현해 있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지. 이 영어 이름 뜻은 뭐야? RES라는 뜻은 레일로드 일렉트로니컬 시스템 엔지니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럼 다른 거 마지막으로 하나씩 입어볼까? 되게 편해 보인다. 그거는 어디 학과 과장이야? 이건 물류 시스템 학과의 과장이야. 보이듯이 되게 편한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고, 다른 과장에 비해서 되게 시원한 편에 속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로고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여기 보이듯이 이 로고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물류에 대한 로고가 박혀져 있어. 되게 편하겠다. 약간 어디 학과 과점이야? 내 거 같은 경우는 철도 소프트웨어 전공학과의 과점인데, 이 학과의 특징은 옆에 로고가 있는 것처럼 DRS라는 로고가 박혀 있고, 밑에 일렉트로닉 소프트웨어라고 박혀 있는 게 특징이야. 그거 말고는 똑같이 다 무채색이어가지고 어느 옷에서나 어느 바지랑도 매치가 하기 쉬워. 여기까지 철도 단과대학 화장을 입어봤어. 친구들, 안녕! 안녕! 오케이. 네. 이거 한번 입어봐. 철도 전기 시스템 아까 화장이라서 그런지 전기가 흐른다. 왜 그래? 이런 나 못해.